뒷자리에서 너무 따뜻하게 음악에 푹 잠겼다가 여기가 어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왔습니다. 너무 따뜻한 음악이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조창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수천만 번 무너지니 천상의 노래가 될 것이다. 우리 강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그 무너진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천상의 향기를 뿜어내는 꽃처럼 필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끄시네. 산술적인 방법이나 어떤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해야 될 수많은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명보다도 훨씬 더큰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진짜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태어난 것. 이보다 더큰 사명이 있을까?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깊고 오묘하게 신비롭게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리에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에 백혜일 교회에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콘서트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고요.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실래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름다운 미처라면 당신은 사형감.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보통 인정 못할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아름다운 미처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좋은 시를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인데요. 걸음과 꽃인데요. 그냥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나는 꽃이 되고 싶었네.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었네. 그러나 하늘은 내게
Yeah.
한국도 들려드리면 백만성의 장미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예? 셀 수 없다. 어디 가서 이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셀 수 없다. 그때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10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광공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면, 인류가 만들면 빛 때문에 밤하늘의 별이 오히려 가려지는 현상. 그래서 광공해라는 단어가 있던데요. 근데 그 너머의 별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우주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주 저 멀리서 태양계를 바라보면 전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 은하계잖아요. 그 전보다도 작은 은하계 속에 천억 개 내지 2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데요. 그거는 보이는 별만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별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천억 개 이상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계가 2천만 개 내지 3천만 개라는 통계가 있는데 옛날 통계고 최근에는 1조개 내지 2조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다중우주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밖에 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 하나 같은 거 정도가 빵 터져서 우주가 됐다고 우리가 빅뱅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한우 움켜진 모래알 있잖아요. 그 모래알 탁 던졌을 때 하나하나가 우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얼마나 큰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작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껍데기가요.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커도 그 속에 영양가 있는 무엇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우주가 아무리 크고 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람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은요, 저는 꽃 피는 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지, 우주에는 그 많은 별들의 꽃 피는 별이 많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별에는요, 피고 싶어. 그렇게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에 우리가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되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분이 우리를 당신 자녀와 삼으셨고 그 정도의 깜냥대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별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만성의 장미를 부르셔서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별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소위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답들이 이 노래 가운데 들어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까지도 이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신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런 사람이 나를 안았네. 이 노래 속에서 나의 길과 빛을 보신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그 소명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찬송이 피어오라.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은 뭔가 저 별로 돌아가리라.
소망상